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가이사의 것, 타 카이사로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마음을 부럽게 하시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워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게 하셨나이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벅찬 감동으로 나왔사오니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긍휼로서 저희들을 품어주시며 말씀의 한 구절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받아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셔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듣고 알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따르는 길에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서 영광과 능력으로서 은혜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래 기억되는 나눔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오늘 본문 중에 20장 25절 보면 제가 헬라어 본문 잠깐 읽겠습니다. 아포도테 타 카이사로스 카이사로이 카이타 투 세우 토 세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따와가지고 가이사의 것 타 카이사로스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이사가 뭔가요? 근데 시저예요. 이게 처음에 시저의 이름이었어요. 사실 이건 이름이에요. 그 last name인가? 그 성인 것 같아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 이렇게 됐죠. 이제 라틴어로 읽으면 가이우스 줄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아마 원로원의 대장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BC 45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한 45년 전쯤, 뭐 40년에서 그때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손자였어요. 근데 후계자로 이렇게 지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때 당시 공화정이었잖아요. 원로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데 이제 그게 황제처럼 이렇게 왕정으로 갈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그 역시 양아들인 그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인 브루투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암살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루투스여 넘어져도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옥타비우스가 그들을 처단을 하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 그 최고 지도자로 이렇게 등극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공화정을 마치고 황제가 세워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그 황제들을 부를 때 시저라고 했던 겁니다. 황제 칭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주화 동전에는 그 가이사, 그 황제의 그 두상을 이렇게 각인을 하고 또 그 황제가 누구인지 이런 것을 다 써서 동전을 발행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통치하느냐, 이제 그걸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것이 또 동전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세워주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서 살아갈지 그런 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오늘 본문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그것도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 하나인데 그 대제사장의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대대로 하니까.
그래서 사두개인 귀족들이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또 율법학자들. 이것은 아마 학문적으로나 뭐, 그때 당시에 어떤 상류층 계급 사람들이었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 뭐 장로 이렇게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을 뜻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호산나 이런 환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성전 정화 하셨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그 대체 무슨 권위로 또 누가 준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찾아와서 물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대하시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시편 118편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함이 어쩜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알아채요. 아, 이게 자기들 두고 한 말씀이구나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고 열심히 또 와서 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할 줄 바를 모르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여간 그렇게 죽여 없애든지 하여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잡고자 하였으나, 이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총독에게, 그때 당시 빌라도가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고자 그 빌미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어떤 책을 잡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군지, 그 사람들이 의인인 채 하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모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아주 호의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리고서 물어봐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답변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뭐 저번처럼 다른 얘기를 해서, 다른 얘기라기보다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보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답변을 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뭐 너희들 세금 낼 거 있으면 가져와 봐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갔다가 보여드리죠. 그랬더니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데나리온 보여준 거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형상이에요? 가이사의 거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즉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 아포도테 타 카이사로스 카이사리 카이타 투세우 토세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세금 당연히 주고 가이사의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더 이상 백성들 앞에서, 물론 책을 잡지 못하고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23장 2절 가면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발을 하죠. 고발을 어떻게 하냐. 백성을 미혹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못하게 했대요. 아니잖아요. 네.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들 생각한 대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상관 안 하고. 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좀 이제 차근차근 무슨 이야기인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금은 누구한테 내요? 세금은 또 왜 내요? 우리가 그 당국을 존중하고 당국의 어떤 그 지배에 를 받는다는 걸 인정하는 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주권에 대한, 다스리는 권리에 대한 인식, 통치권에 대한 인식, 그걸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 내는 대상이, 세금을 누구한테 내느냐 이건 물어본 거예요. 황제에게 내느냐, 그렇죠, 가이사에게 세금 받치는 것이 오르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으니까,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그걸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반역, 그 통치권에 대한 반역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거예요. 황제냐, 대제사장이냐 하는 거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로마의 점령 당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갈등이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BC 63년에, 그러니까 지금 황제들 있기도 전에, 폼페이우스가 유다 지방을,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고서 점령을 해서 그냥 뭐 잘 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네 땅이 됐잖아요.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1만 달란트 연. 매년 1만 달란트씩 바치라고 그래요. 1만 달란트면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6천 드라크마가 1달란트잖아요. 1만 달란트 6천만 드라크마. 뭐 여기 데나리온으로 말하면 6천만 데나리온 바치라는 거예요. 세금으로. 6천만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노동자 한 하루치 품삯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요새로만 하면 한 10만원 내지 20만원 뭐 좀 숙련공이면 한 10만원만 잡아도, 10만원 곱하기 6천만 곱하기 10만이에요 60조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20만원을 잡으면 곱하기 2하니까 120조. 우리나라 장 2021년도 세수가 334조 원 이렇게 됐어요. 120조면 당시 인구 한 300만 400만 밖에 안 됐어요. 그 지역이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5천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큰 돈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무슨 그 뭐랄까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고, 때문에 물론 돈 가치를 지금처럼 10만 원 안 한다 할지라도, 한 2만 원, 3만 원만 한다 할지라도 이 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뭐 한 그래도 10조, 20조 이렇게 되는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지금 생각해서.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치지 말라 하면 이거는 이제 그 유대 정세에 맞는 아 우리 편 이렇게 되는 거고, 바치라 그러면 그에 반하지만 또 바치지 말라 하게 되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데나리온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 나이다 했을 때 그건 뭐가 있었냐면요, 당시 황제가 아까 그 율리우스 시저는 아니고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거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시저 가문이에요. 무조건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는 건데,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름입니다. 이 사람 실제 이름은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황제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티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투스, 그다음에 F자제가 발음 그냥 하고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성한 아우구스 신, 아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죽으면요 원로원에서 신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황제는 신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신성한 아우구스트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인데 신성한 아우구스트의 아들 아우구스트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출애굽기 보면은 20장 4절 뭐죠? 십계명 본문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건, 땅에 건, 땅 위에 건, 땅 아래 건, 또는 물속이 건,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동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 정서에서. 그런데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렇게 나왔죠.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 형상의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사에 뭐가 있었어요? 형상, 누구의 거냐, 형상이 누구의 거냐,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형상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그것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바로 그겁니다. 그걸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은 뭡니까? 정보, 업제, 착취.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바로 그 형상, 그
그것의 결정체가 바로 가이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포도테 타 카이사로스 카이사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리고 카이, 그리고 투세우, 하나님의 것은 누구로,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주기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타가 붙어서 어떻게 토세우, 하나님에게. 예. 그러니까 앞에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것은 좀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실제로 사회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하고 응용하냐 하면은 이 재정분리 원칙을 여기서 주장을 해요. 뒤에 하나님 나오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사회는 국가에게, 국가와 사회는 그러니까 경제, 정치, 뭐 사회 이런 거는 국가에게, 그리고 하나님 것은 뭐 교회에게, 뭐 알아서 하시고 이런 뜻으로 합니다. 이게 본의주의예요. 본의라고 하는 거는 뭐 본래의 위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단, 행동, 할 적에 그 중심이 되는 거, 행동의 중심,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본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판단, 사람 중심적인 판단,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의 그 기준이 되는 거, 이것은 이원론을 주장을 하는 거죠. 세상과 교회는 분리되어 있다. 그렇게 분리하지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지배하고 종속시키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수단, 방편으로 삼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말살하는, 바로 그것이 이원론이고, 그렇죠? 교회와 재정분리 원칙이고,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서 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똑같아요. 뭐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20조 거예요.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죠. 국교는 인정되지 않냐면, 우린 국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국가에게, 예, 그리고 영적인 일은 교회에게, 이제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국가와 사회, 경제와 자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섭리를 따르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죠.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위가 있고요. 신적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느니라. 권위가 쓰는 말씀이고. 그리고 명료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눔으로써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충분한, 충족한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론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은 정교 분리를, 정치와 교회의 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정경 분리, 재정 분리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형상이란 말이 나왔어요. 헬라어는 여기서는 이제 아이코나 이렇게 되는데, 아이콘 이 형상입니다. 언제 이 말이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때 나온 말이 아이콘입니다. 물론 그때는 이게 젤렘이라는 단어지만, 젤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72인경 있잖아요. 이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채택된 단어가 아이콘, 같은 단어입니다. 예, 같은 단어예요. 아이콘 하면 뭐예요? 우리 아이콘들 알죠? 이렇게 컴퓨터의 그 화면에 어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두 번 클릭하나요? 아, 하면은 열리는 바로 그거. 그 아이콘인데, 아이콘은 그 실체예요. 사실 그 픽토그램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그림이 그건 아니지만, 그거를 누르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기능이 나타나요. 그리고 목표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다른 거 안 하고 그거 합니다. 그게 하고자 했던 거. 그리고 결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거를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그 표상, 내지는 형상, 그것이 바로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아이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있죠. 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라틴어로는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만 들어보신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죠. 그리고 누구의 글이 써져 있느냐? 우리 마음판에 뭐가 써져 있습니까?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거는 왜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삶,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겁니다. 바쳐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뭡니까?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이심, 하나님께서 만드셨음, 하나님께서 섭리하심,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겨진 글, 그 성경 말씀이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회복되고 살아가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함으로써 형상이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치라란 말이 있어요. 바치라. 근데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바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 거였는데 바치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건데 내 건데, 그럼 자기 형상이 자기 거라는 거잖아요. 물론 아까 그 데나리온 가져왔을 때 그 돈의 주인이 있겠죠. 그 사람 거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근데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했을 때 그 바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원래 디도미 동사는 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아포 디도미 동사예요. 아포가 붙어요. 아포는 몸으로부터 준다 이런 뜻이 되죠. 근데 여기 아포란 뜻이 되게 되면 이거는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원래 거기 있었으니까 몸으로부터 온 것을 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가져왔었으니까 갚는다, 되갚다 하는 말이 아포디돔입니다. 그래서 돌려줘라, 갚아라 하는 말이 아포도테, 이건 이제 명령형으로 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거는 내 건데 드리는 거고, 이건 주신 건데 돌려드리는, 되갚는, 바로 그런 개념에서 바치라는 번역은 바치라로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갚아라. 하나님께 갚아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치라 이런 말이 된 겁니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근데 원뜻은 바치다라기보다는 돌려드린다, 되갚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10장 30절 보면, 그때 이제 무슨 얘기 했냐면, 참새 뭐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뭐 돈천원에 팔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쵸?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다 세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중하게 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의 종인 것처럼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하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를 주면 다 지당하십니다. 이런 거죠. 은혜는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가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치 내 건데 드리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건데 돌려드리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으십니다.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지은 이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거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했고 구해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다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말이에요. 요거 듣기 싫어하시더라고요.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돌려드리십시오.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살아가는 공간을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 돈,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낼 때나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물 가운데로 이사야서 43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노라. 세상을 살아갈 때 압박이 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어도 담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나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라니까 좀 싫어하시죠? 자기 부인하셔야 됩니다. 왜요? 아무리 자기가 잘하려고 해도 자기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 다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지. 하나님 다우심이 우리에게 심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주고 아무리 힘들고 고난을 받고 지치고 세상에 힘들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감당할 때 그렇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미쁘심으로 형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또 가치를 몰라줘요. 난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빈정거리거나 시간 많으시군요. 시간이 남나 보죠. 뭐 그런 말. 또 조소를 받고 그러나 힘들고 지치고 또 외롭게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함과 아름다움으로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지키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그 일을 감당하게, 그렇게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때 천지를 지으시고 그 지으신 세상에 우리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두시고 공간과 시간, 물질 마련하셔서 또 우리들에게 더불어 자유의지와 이성으로 그것을 경영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다움, 그 형상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기를 결단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담대함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손으로 티끌을 모으시어 빚으시고 아버지의 숨을 채우시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셔서 세상에 두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심에 감동과 감화로서 기쁨과 평안으로서 찬송을 올리오니 그 형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아버지께 돌려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더하여 주시옵고 담대하게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며 지친 무릎을 세우고 손에 힘을 주고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